여기 형님은 이런 걸 원하셔서. 아, 재규 형님 나오지 말라 했어야 되는데. 아니 근데 수고이 형 중후반 연습 좀 해야겠어. 중후반이 너무 약해. 맨날 게임이 다 초중반에 끝나는 건가? 아유 중반 중후반에 그 컵의 움직임도 너무 안 좋은데. 도루지 형이면? 도루지 형님 OT가 될걸요? 도루 형. 나가부터 개방 하고 싶다 해서. 그러니까 여기 상대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방금 수고 형님이 그 움직임을 못 따라가고 이게 뭔가 좀 운영도 좀 못하면은 제가 이제 뭐라 안 하는데. 방금은 이분들은 이제 잘해 한 우육티어 분들밖에 안 돼. 잘해 그분들이 아니라 방금 같은 경우가 며칠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. 아 9티어 그거야? 미래날이 부족합니다. 제일 잘해. 제일 진짜 잘해봐야 실 안돼. 네, 치킨님 제가 하는거 봤을때 한 6-7정도 될것 같아요. 잘해야 7이네. 9 절대 안돼. 컨트롤을 잘해서 제가 못했었는데. 도루시 형님이 아마 미국 사람이 될 것 같아요. 도루시 형님 한거 오지 않았나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티어 저 티어 형이 하면 끼고 하는 거나 이런 게임일 때 잘해야 돼.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고수 중수 중수나 뭐 고수 고수 중수일 때 잘하는 거는 그냥 팀이 잘해서 다 같이 잘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본 실력은 상대 다 잘 어느 정도 하고 우리 편에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하는 게 그게 본 실력이야. 네네 도로시 형님 한 게이트 맞아? 스릴러인데? 아 잠깐 이거 재규 형 한 명. 근데요? 아, 절대 안 된다니까요.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멤버로는 한 판도 못 이겨요. 스코어가 비슷하잖아요. 9티어면 저희가 한판도 못해요. 저쪽판에 9가 있으면 지금 스코어가 저희가 비슷한게 한판은 못해요. 벨이 안맞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럼 여기 11시 형님 3티어 형님 빼고 나도 한 5티어나 7티어 하는거예요. 그때는 원래 토스 죽여야 이기는 게임이라 현실 가는 게 맞긴 하죠. 확 질러버릴까요? 네, 1을 죽여야 이기는 제 관심을 끄셨군요. 아까도 소고 형이 그 9시 때 바꿔가지고 질러버릴까요? 작전 대신 제 관심을 끄셨군요. 알겠습니다. 제 관심을 끄셨군요.
바베지 싸움 나이지. 나왔는데? 도로시왕님도 게이트 하니까 스파 너무 재밌다.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어디가 아프세요?
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뭐야, 왜 안 내려줘?
날라갈 때 FC 좀 팔려나서 이겼다. 이게 왜냐면 이게 투게 테크면 커피가 빨라서 괜찮았는데 홈겟이라 탈이 탈 마크가 존나 빡세네. 한지가 홈게이트 말고 투게이트하고 테크타를